지금 이거는 뽑을 때 안 뽑아지거나 뿌리채 뜯기기 전에 안 뽑고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조금 더 키워가지고 자리를 잡은 뒤에 옮겨 심기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잡아 뺄 때 흑채로 뽑아줘야 되는데 모종만 올라오는 경우는 옮겨 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키웁니다. 앞에 보이는 거는 작업이 완료된 양파 모종입니다. 포트에 양파 모종을 하는 이유는 기계로 정식하기 위해서 양파를 모종을 키우게 되는데 이 모종이 구멍 하나에 하나씩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씨앗이 올라왔을 때 못해도 70% 이상 거의 80% 정도가 돼야 기계 정식을 했을 때 일이 별로 없는데 발화율이 적게 되면은 기계 정식을 할 수가 없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열마지기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3일 정도 작업 소요가 걸렸고요. 마을 할머니들과 가족들이 작업을 했고요. 지금 발화율이 한 60% 70% 적게는 한 50% 이 정도로 지금 안 났기 때문에 기계 정식을 할 수가 없죠. 포트에다 한 이유는 기계 정식을 하기 위해서인데 양파를 시작했을 때 이 양파 모종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, 개인뿐만 아니고 이 양파 농사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양파 모종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개선해야 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은 처음에 양파를 막 하기 위해서 한다고 시작했다가 모종에서 이렇게 양파가 망해가지고 기계 정식도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열마지기 이상의 좀 여유를 두고 이 모종을 하는데 만약에 잘 되면 그 이상 심을 수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열마지기 정도는 꼭 심을 수 있도록 포트모를 관리를 하면서 지금 3년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양파를 해보니까 이 모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뽑다가 지금 안 뽑아진 포트모고요. 이거는 이제 때우거나 또 유용하게 또 쓰이기도 합니다. 지금 100%가 된 양파 모종이 아니고 발화율이 잘 안 된 양파 모종을 이 100%가 될 수 있게 작업을 한 양파 포트 모종입니다. 양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양파 모종의 발화율, 기계 정식을 안 하면 사람이 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어렵기 때문에 꼭 기계 정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종을 100%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뭐 여유있게 모종을 해서 하고자 하는 만큼의 양파를 하고 발화율이 잘 된다면 그 이상의 양파를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쓰고
있습니다. 일손이 없는 농촌에서 기계 정식을 하고 때우는 거를 많이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농촌브라더 채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